하나, 둘, 셋. 하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십걸 조자매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미국의 인플루언서 니키타 드래건이라는 여잔데요. 니키타 드래건은 이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이고 메이크업 인플루언서예요. 파이퍼하우스라고 넷플릭스 쇼가 있어요. 온갖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생활하면서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니키타 드래곤이 그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미국 인플루언서들은 그게 좀 유행이에요. 예를 들면 베버리 힐스에 엄청 큰 맨션을 사가지고 틱톡커 한 10명이서 막 떼거지로 같이 모여서 살면서 콜라보 영상도 찍고 같이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하이파우스가 이런 틱톡커들 하우스 문화를 만든 원조 하우스인데, 넷플릭스 쇼까지 런칭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쇼를 보면서 아, 요즘에 핫한 미국 틱톡 스타들은 이런 애들이구나, 이런 삶을 사는구나를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니키타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니키타 드래곤은 인스타그램도 한 900만 정도 되고, 유튜브도 350만 정도 되고, 트위터는 200만, 틱톡은 거의 1500만, 거기서 이제 4억까지.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랑 연예인의 경계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니키타 드래곤은 인플루언서로 이미 연예인급의 대우를 받고 있어서, 페리스 힐튼 뮤직비디오에도 나왔고, 이기질리아 뮤직비디오에도 나왔고, 도자캣 뮤비에도 나왔고, 얘는 거의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키타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요즘에는 인플루언서가 연예인이지 뭐니? 약간 이런 트위터 욕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화제성 같은 걸 따지고 보면은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죠. 니키타 드래곤에 대한 역사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니키타 드래곤은 2013년부터 인플루언서를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한 거죠. 인스타랑 유튜버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메이크업 플러스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다가, 한 2018년대쯤에는 거의 이제 완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또잘 나가다 보면은 왜한 번쯤 막 날아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캔슬드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 날아간다, 어떤 사람이 딱 갑자기 잘 되면은 뭐 옛날의 과거를 다 톈다든지, 날아갈 포인트가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가지고 한번 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아일리시나 뭐 그런 엄청 유명한 팝스타들도 한 번씩을 다 겪게 되거든요. 니키타도 한 2018년쯤에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게 중학생 때 썼던 트윗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죠. 근데 그 트위터에는 뭐 흑인 비하도 하고 이제 막말을 많이 한 거예요. 니는 뭐 페도필 될 일은 없겠네, 니 얘기가 너무 못생겨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언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니키타 드래곤이 뭐 해명을 해요. 나는 그때 중학생 남자애였고, 그때 중학생 남자애랑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심지어 성별도 달랐고, 그냥 말 그대로 리터럴리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그 사회 안에서 애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어서 그 나이 때 애들이 하는 철없는 말들 서슴없이 내뱉었던 아이인 거 맞고, 그때 잘못했던 것도 맞지만 그때 나랑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욕을 먹었던 이유가, 니키타가 흑인 비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니키타 흑인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은 인플루언서였어요. 미국에서는 진짜 이 인종 문제가 되게 예민해요. 예를 들면 다른 문화를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의 전통을 뭐 입는다든지, 그게 꼭 흑인한테만 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안이 아닌 사람이 아시안 문화를 뭐 따라해가지고 그걸로 뭐 사업을 한다던가, 뭐꼭 희화화가 아니더라도 되게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간단히 예로 켄달 제너도 데킬라 사업하면서 막 너 히스패닉도 아닌데 왜 데킬라 사업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되게 예민한데, 이 친구가 혼혈이에요. 멕시칸 히스패닉이랑 비엔나미즈 아시안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서, 얘는 아시안이랑 히스패닉인데 자꾸 그 흑인 문화를 따라를 하는 거예요. 드레드 헤어를 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탠된 피부톤으로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너 왜 흑인도 아닌데 자꾸 흑인 처럼 보이고 싶어해? 또 니키타가 막 트위터에다 오늘은 무슨 인종이 되어볼까? 막 이러면서 올린다던가. 그럼 사람들이 약간 뭔 소리야, 인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 그럼 오늘 흑인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야? 이러면서 또 욕을 엄청 먹고, 아, 나는 내가 비엔나미스기도 하고 뭐 히스패닉이기도 해서 그냥 그런 나의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너네는 왜 내 정체성까지 부정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흑인 패션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또더 욕을 먹기도 했죠. 어떤 인종의 특성을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하고 패션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미국이나 그런 서양권에 있어서는 아, 그것 또한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받는 측면이 있어서, 물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뭐 인종에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인플루언서는 뭐다? 욕을 먹을수록
유명해지죠. 근데 이제 니키타는 이제 애초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도 했고 그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엄청 두터운 팬층이 있었어요. 그 팬층을 기반으로 2019년에 드래곤 뷰티라는 메이크업 회사를 런칭을 하게 돼요. 메이크업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딱 런칭을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솔드아웃이 되고 또 몰피라는 올리브영 같은 세포라 같은 큰 회사에 이제 입점도 하게 돼요. 엄청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팬빨도 있지만 그 타겟팅을 완전 스페시픽하게 해가지고 트랜스 피플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이 좀 사용하기 어려운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어. 근데 그 니키타 드래곤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을 더 믿고 사겠죠. 그 마찬가지로 위안화 펜티 뷰티도 엄청 잘 됐던 게 나는 모든 인종이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 색깔이 막 50가지가 이래고 어떻게 보면 주색 인종들을 위한 메이크업 브랜드였죠. 펜티 뷰티도 그것처럼 니키타 드래곤 브랜드도 트랜스젠더 그리고 쇼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완전 불티나게 팔렸었고 그래서 이제 니키타는 그런 유명세와 사업의 성공에 이르러서 거의 연예인급의 셀러브리티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봤는데 몸이 좋은 남성 모델들 목에다가 쇠사슬을 쓴 다음에 바닥을 기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 남자들을 목을 치는 체면을 들고 입장을 한 거죠. 그 등장도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어요. 완전 성상품화하고 요즘 흐름이 보면은 좀 서양에서도 아 우리도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우리 너무 성상품화 심하고 너무 성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입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니키타 드래곤이 그렇게 하니까 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죠. 근데 니키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스냅챗에서 리얼리티 쇼를 또 런칭을 해요. 근데 이거 자체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무슨 스냅챗에서 리얼리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왜냐면 이게 스냅챗은 스토리 형태예요. 피드가 없어요.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스냅챗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냅챗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리즈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요즘에도 릴스로 시리즈를 올리잖아요. 이미 스냅챗에도 그 시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이제 그거를 좀 파고들었다고 생각해서 미국은 스냅챗 사용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 하긴 저는 그 도전 자체는 좀 똑똑했다고 보는 편인데 그 내용 자체가 리얼 러브를 찾는다는 게 주제인데 무슨 그런 쇼폼 예능으로 뭔 리얼 러브를 찾냐. 근데 거기다가 모든 상황이 다 완전 오글거리는 연기 같은 거예요. 그 실제 상황 같지 않고 대사도 막 너 같은 남자한테 나 같은 학과랑 어울리지 않으면서 물 싹 뿌리고 막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니키타가 이제 2019년에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했다고 했잖아요. 런칭하기 직전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2018년 10월에 니키타의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요. 일일 남자친구를 고용했어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들어가 보면 약간 니키타랑 커플 연기를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진짜 멋지지 하는 영상을 올려. 그 니키타랑 그 아까 그 모델이잖아. 그 모델 이름 마이크 여거라는 남자 모델인데 니키타의 캠페인에 출연하게 된 어떤 핫한 남성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19년 3월에 보이프렌드 Q&A라는 영상이 또 올라와요. 커플 유튜버들 Q&A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Q&A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맨 처음에는 광고로 만났는데 찍다가 눈 맞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니키타의 화장품 광고에도 계속 꾸준히 남자친구가 등장을 해요.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둘이 막 같이 찍은 사진들 커플 사진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니키타가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구나 이 사람이랑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근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 피드에는 니키타가 한 번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델 사진 같은 것만 계속 올리더라고. 코첼라 때 이제 니키타가 엄청 스토리를 막 폭주를 해요. 코첼라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막 5만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거를 올리거든요. 인스타 스토리를. 남자친구가 어부바를 해준다거나 올해 뽀뽀를 한다거나 그때 이제 사람들이 쟤네 지금 인스타에서 둘이 같이 노나봐 같이 노나봐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남자의 코첼라에서 다른 애랑 있던데? 다른 애랑 있던데? 이러면서 계속 댓글이 달리는 거고 그러다가 니키타 유튜브에 남자친구 적용 영상이 올라와요. 그 내용이 즉 자기가 맨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난 광고 모델로 섭외가 돼서 그날 처음 보게 됐다. 근데 그렇게 촬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생겼다 그 남자한테.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다. 나 사실 너랑 이렇게 요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한테 진짜 마음이 생겼고 너를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니키타는 연예인급의 인플루언서고 그 남자는 무명 신인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니키타가 사실 내 고백이 너한테 부담스러울 거라는 것도 알고 또 내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이해해. 그래도 나
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니키타한테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좋아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그때부터 사귀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귀고 나서부터 니키타는 계속 공개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노출시켰는데 남자친구는 한 번도 피드에 안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니키타가 이제 자기랑 찍은 사진에 태그를 안 하니까 너 왜 나 태그 안 해줘?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너는 근데 왜 내 사진 안 올려? 이렇게 말하니까 남친이 아 이건 내 모델 포트폴리오용 인스타그램이라서 다른 사람이랑 찍은 거 잘 올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코첼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코첼라를 갈 때 VIP 입장권을 협찬받는 게 아 나 진짜 인플루언서로 성공했다 이런 거예요. 니키타를 들고는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니까 VIP 티켓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협찬을. 그래서 그 남자한테 아 내가 네 친구들 거랑 네 거까지 다 구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니키타 이름으로 VIP 입장권을 해가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거기서 막 데이트도 하고 이랬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보게 된 거죠. 니키타의 그 남자친구랑 다른 여자가 둘이서 좀 너무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그 여자가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올린 거예요. 캡션으로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cause I'm bored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아리아나 그랜데의 노래 제목인데 약간 나 심심하니까 너 네 여친이랑 깨지면 안 돼? 이런 캡처를 다룬 거죠. 누가 봐도 니키타를 저격한 것 같은 글과 함께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니키타가 완전 화가 난 거죠. 내가 준 티켓으로 왔으면서 여기서 다른 여자랑 놀아나? 그리고 니키타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난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왜 촉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물어봤더니 나 그냥 뭐 지나가다 마주쳤어? 이런 식으로 남자 변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니키타는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랑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진지한 대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 나는 사실 지금 뭐 진지한 릴레이션십을 너랑 갖기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니키타가 나 안 좋다는 사람한테 뭘 더 할 수 있겠나 싶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는 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그 남자의 생일날 올라와요. 또 그 남자는 자기 생일이니까 자기 피드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는 코첼라에서 만났던 그 여자도 너무 다정하게 축하하는 사진을 같은 날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그걸 보고서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니키타 팬들이랑 막 다 그 사람 피드에 가가지고 어떻게 니키타한테 그럴 수가 있냐 니키타는 너한테 과분한 여잔데 니키타랑 헤어지고 만난다는 여자가 얘냐 막. 너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모델인데 너 니키타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너 지금 니키타 보이프렌드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도 자기 입장을 올린 거죠. 맨 처음에 나왔던 핵심적인 뭐가 약간 이거예요. 나는 유명세에 유혹당했다. 니키타를 처음 어떤 바에서 만났는데 니키타가 자기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너 진짜 멋지다 내 광고에 나올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길캐를 한 거죠. 길캐.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막 베버리힐즈에 다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무명이어도 그런 식으로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거기에 살면서 계속 그 관계자들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띄게 그런 식으로 인맥을 만들고 그냥 술집에서 친구 사귀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뭐 영화계 사람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바에서 만나서 니키타가 이제 그 남자는 원래 모델 에이전시가 있는 모델이었는데 그 사람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쓰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에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고 니키타의 광고에도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촬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키타가 일단은 엄청 성공한 인플루언서니까 나 지금 점점 얘랑 일 이상으로 친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말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난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가 너무 성공한 사업가고 인플루언서고 그래서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감정인 건 아직 모르겠다. 근데 일단 솔직히 남자도 탁 잘라서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때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나도 너랑 마음이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니키타가 계속 자기 회사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서 하는 콘텐츠가 뭐냐면 커플 Q&A 커플 Q&A.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를 남자친구로 고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커플 Q&A를 하러 갔을 때도 질문들이 다 너무 약간 성적인 질문들이거나 너무 둘이 커플임을 예상하는 약간 루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답변을 이렇게 하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귀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일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되어도 되나? 이렇게 싶다가도 할리우드는 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가 보다 싶기도 했대요. 자기를 돈을 주고 예약을 한 것도 사실이니까 자기가 뭔가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장단을 맞춰준 거죠. 촬영할 때도 맨날 집합을 먼저 니키타네 집으로 집합을 시킨대요. 광고 촬영을 하면 뭐 스튜디오로 먼저 모이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니키타 집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가면 촬영 준비하고 좀 찍는 척하다 갑자기 스태프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자기랑 니키타만 남는 거예요. 아니면 또 집합을 해서 갔는데 이게 파티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막 또 술을 먹고 나는 촬영을 하러 갔는데 계속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망의 그 코첼라 날.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원래 코첼라 티켓이 있었대요. 다른 브랜드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코첼라를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좀 막판에 어그러진 거예요. 뭐 그쪽에서 너 협찬 못 해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 거죠. 니키타한테는 나도 그때 코첼라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니키타한테 갑자기 거기서 나를 캔슬시켰어.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키타가 그러면 내가 내 티켓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너랑 네 친구들 티켓까지 내가 다 줄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니키타 쪽에서 전혀 돈 주고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니키타야 선의로 티켓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남자애가 너만 괜찮으면 난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이러면서 니키타의 티켓을 받은 거예요. 네, 코첼라 VIP 티켓이 150만원 정도 해요. 자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것까지 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페스티벌 티켓 줬어. 그럼 당연히 걔랑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니키타랑 노는 거죠. 또 이게 외국에는 이런 로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 페스티벌 가기 이런 로망이 있대요. 코첼라 보이프렌 판타지 뭐 이런 게 있대요. 외국 인플루언서들은 연인끼리 코첼라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진이 엄청 찍혀 로맨틱한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 사진들이 엄청 많이 찍혀가지고 나도 애인이랑 가가지고 오빠 하고 싶다 목마 태워가지고 막 그 보여주고 공연 보고 그리고 둘이서 원래 커플로 간 게 아니다 하더라도 코첼라 자체가 엄청 스캔들이 많이 나는 행사예요. 누구랑 누구가 원래 친한 줄 몰랐는데 코첼라에서 갑자기 공연을 보네? 막 갑자기 손을 잡았대? 이런 파파라치도 엄청 많이 찍히고 이런 환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니키타도 판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니키타의 장단을 맞춰줬대요. 그래서 어부바도 해주고 그렇게 데이트를 한 거예요. 뭐 판타지 이뤄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코첼라가 2주에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 주말 3일 두 번째 주말 3일 이렇게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해요. 2주에 걸쳐서 6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원래 나는 니키타가 티켓을 주기 전부터 나는 원래 그 페스티벌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기로 돼 있었고 그 지금 여자친구 니키타 입장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그 여자를 만났고 막 이런 것처럼 하는데 나는 그 여자랑 진짜 오랫동안 그 여자를 알았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커넥션이 있었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얘네가 옛날부터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이랬던 커플인 거예요. 또 헤어지는 기간에 이제 니키타 모델이 되고 유명해졌겠지? 어쨌든 거기서 코첼라에서 둘이 다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 여자랑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기로 했다. 아, 더 이상은 나는 니키타의 이런 가짜 남자친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굴레를 벗어나야겠다 해서 니키타한테 아, 나 더 이상 너랑 이제 이렇게 못 만나고 페이크 보이프렌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생일날 저격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갈리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그 남자한테 마음이 생겨서 고백까지 했으면은 그 뒤로는 네가 이 남자를 진심으로 대했어야지 왜 그거를 계속 유명세라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이 남자를 유혹하지 않았냐 그걸 예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데이트를 위해서 돈을 페이를 해? 이거 자체가 너는 좀 말이 안 된다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의견도 있고 이제 또 한편은 그 남자한테 너도 은근히 확실하게 네 마음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니키타가 너한테 유명세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너도 알면서 이용한 거 아니야? 나 마음 다 알면서 여지 주면서 한 거 아니야? 그 코첼라 티켓 받고서는 뭐 니키타의 코첼라 남자친구니 뭐니 그거 다 네가 자진해서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와서 이용당했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반응도 많았죠. 남자 피드랑 그 새로운 여자친구 피드에도 막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제 남자친구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막 개고생하더니 드디어 예쁜 여자를 만났구나 축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니키타를 향한 악플이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새로운 여자친구가 그거를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니키타를 트랜스젠더적으로 비하하는 댓글들에도 좋아요를 눌러서 이제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았죠. 막.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 남자가 한 번 더 폭로를 해요. 니키타 그랬잖아요. 왜 남자애는 자기 사진을 피드에 올리지 않으면서 남자의 사진에 태그 안 했다고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건 걔가 나를 태그를 하는 게 우리 계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태그하는 것까지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아 이게 헐리우드구나. 쟤네는 연인 관계까지 저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 명을 띄우고 이러는구나. 이게 다 완전 가짜 세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사건에 일단락이 되고 이제 그 뒤로도 니키타는 계속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니키타 브랜드도 새 상품도 런칭하지 않고 뭔가 그렇다고 재입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점점 인터넷 활동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걱정을 했죠. 니키타 왜 요즘에는 좀 조용하지? 근데 어느 날 니키타의 인스타 스토리에 글들이 올라와요. 그게 뭐였냐면 나 지금 고향에 방문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나 그냥 길거리 걷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뒀어. 그래서 나 지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신병원에 며칠 동안
이번에 있었어. 나 지금 이 상황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식의 스토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니키타를 걱정을 하게 돼. 그러고 나서도 또 한동안 니키타가 잠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니키타가 다시 컴백을 했는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R.I.P. 니키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니키타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니키타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막 들어가. 너무 놀라서 들어갔는데 그 영상 내용이 신발 광고인 영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니키타는 죽었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니키타를 주목해주세요. 이런 식의 영상을 올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 하이프하우스 리얼리티가 런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고 또 엄청 많은 논란과 여론들이 있었죠. 하이프하우스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엄청 어린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거나 대학교 1, 2학년, 고 2, 3학년 막 이런 애들이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키타는 96년생이에요. 이미 2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인데 그 프로그램에 10대 애들이랑 같이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쟤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여론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엄청 예민해요. 야, 쟤 예전에도 근데 그런 일 많지 않았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인스타그램 스타 중에서 또 어떤 애가 딱 18살이 된 거예요. 그 외국 나이로 18살이면 한국 나이로 20살이잖아요. 만 18살이 되면은 법적으로 성인이에요. 그런데 니키타가 거기다가 Are you 18 now? I'm just asking for a friend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이제 18살 된 거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약간 찍적대는 건 말만 풍긴 거죠. 물론 그 농담이든 진담이든. 너 이제 어른 됐구나. 너 이제 성인 됐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럼 쟤는 지금 얘가 18살 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막 미성년 때부터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하이퍼하우스를 들어가니까 쟤 지금 나이 먹고서는 어린애들 사이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욕을 엄청 먹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하이퍼하우스가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코로나 시대 때 하이퍼하우스의 멤버들이나 LA의 인플루언서들이 맨날 파티 열고 코로나 옮기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약간 LA 인플루언서들은 코로나 캐리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라에서 파티 못하니까 막 전 세계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파티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집에 갇혀있는데 쟤는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족도 못 보는데 니네가 뭐라고 전 세계 타고 다니면서 막 여행하고 다니고 그래? 이런 식으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하이퍼하우스 안에서는 리얼리티적인 모습들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더불어서 또 하이퍼하우스가 런칭되고 나서도 니키타가 이걸 한참 많이 먹었어요. 그 뒤로 니키타는 더 긴 잠적을 하게 돼. 그러다가 니키타가 어떤 한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돌아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바이폴라 디스오더를 공개하는, 물론 그 전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영상을 올려요. 그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조울증인데 조울증이 생겼던 이유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트랜스젠더가 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줄 알았대요. 내가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있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만 바뀌면 난 행복할 수 있겠지. 근데 사람 인생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겠죠.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생겼었는데 니키타가 그 전에도 스토리에 가다가 고향에 갔다가 갑자기 뭐 정신병원에 갇혔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도 만나고 뭐 옛날에 다녔던 학교도 가고 이랬는데 그 증상이 엄청 심화가 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내가 그냥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싶어서 갔는데 안 좋았던 기억들도 막 한꺼번에 떠올라지면서 이제 어렸을 때 힘들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갑자기 눈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 조울증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추수적 감사 전날 집에 있다가 자기가 갑자기 그 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밤중에 자기가 그냥 막 걷기 시작했대요. 멘탈적으로 멘붕이 오고 그 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막 사람들은 그냥 조울증이 어떨 때는 막 기뻤다 어쩔 때는 슬펐다 그냥 감정기복 심한 걸로만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막 극도로 공황장애의 상태가 오거나 아니면 극도로 우울하거나 완전 극단적인 증상을 겪게 되고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걸을 때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지나가던 경찰이 자기를 발견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줬다. 근데 니키타는 원래부터 약간 그런 병원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대요. 막상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게 돼.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구나. 다른 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용기도 되고 조울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좋은 정보 전달이 될 것 같다. 할리우드에서는 조울증이 있는 스타들이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엄청 주목을 받게 이슈를 만들면서도 막상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멘탈적으로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조울증을 고백한 스타가 니키타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예로 카니웨스트도 조울증을 앓고 있고, 근데 이제 니키타가 더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게 이게 어떤 병이고 난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오픈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이걸 지지하는 입장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니키타도 예전만큼 활발하게는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간간히 활동을 해요. 몇 개월 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니키타가 마이애미로 휴가를 갔는데 되게 좋은 호텔에 머물렀대요. 근데 그 호텔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런 호텔인데 거기서 거의 낮체로 막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노래도 엄청 크게 틀고 다른 입객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큐리티랑 뭐 경찰들이 니키타를 찾으러 갔는데 경찰한테 욕을 하고 경찰한테 물을 뿌리고 경찰을 밀치고 그런 죄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도출하고 막 노래 크게 틀고 이런 건 경범죄인데 미국에서는 그 경찰을 해를 가하는 게 엄청 중범죄로 그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니키타는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여성이에요. 근데 니키타가 남자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재판 장면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판사한테 질문을 해요. May I ask one question? Do I have to stay here in the men's unit still? Yeah, I don't make the rules up there, but okay. Proper accommodation for you. You need a separate area. Can you contact the bondsman to try and get you out? 그 영상이 공개가 되고 이제 니키타는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는 기사들도 막 많이 나가게 되면서 그것도 엄청 논란이 되죠. 사실 미국은 또 엄청난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내면은 다 풀려나요. 그래서 웬만큼 막 부자거나 유명 연예인들이 다 한 번씩은 깜빵을 갔다 오는데 대부분 다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니키타 대리원도 6,000불인가 뭐 얼마를 내고 이제 풀려났대요. 그 풀려났는데 이제 세상이 완전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니키타는 법적으로도 여잔데 왜 남자 교도소에 넣냐?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 니키타가 유명인이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된 거지. 지금 얼마나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여론들이 들끓었죠. 근데 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걔 남자 교도소로 보낸 거 보니까 걔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생식기 수술 안 했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엄청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니키타가 그거에 엄청 시달려가지고 완전 나체는 아닌데 어쨌든 셀카를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거 봐 나 없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니키타는 나는 이미 그 수술까지 마쳤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재판했던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시 그걸 이슈로 만든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이건 완전 최근이에요. 니키타 인스타그램에 릴이 올라와요. 그게 약간 티저 영상 같은 게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니키타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 소변기에서 소변을 봐요. 근데 양옆에 있는 엄청 몸이 좋고 막 우락부락한 남자 두 명이 니키타의 그 소변을 보는 거 막 이러면서 엄청 놀라요. 그랬더니 니키타가 Mine is bigger than yours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이 끝나요. 그러면서 나 곧 있으면 OnlyFans 어카운트 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OnlyFans가 그 전에도 가시걸 시리즈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프라이빗 구독 서비스예요. 그 피드는 이제 구독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엄청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포르노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위에는 브라를 입고 있고 아래는 남자 그 드로즈를 입고 있는데 생식기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아, 진짜 내 알몸이 궁금하면 OnlyFans로 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어카운트는 지금 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거 막상 들어갔는데 그게 걔 알몸 없던데?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주독해야지만 그 피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으로는 모르지만 기탄 데뷔 초부터 뭐 다 수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제 그 이슈를 한 번 더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구독 서비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무조건 구독을 해야지만 그 피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케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할리우드의 인플루언서 니키타 드래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니키타 드래곤은 정말 팬도 많고 안티도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라서 사실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 뷰티 브랜드도 엄청나게 성공을 시켰고 했던 그 예능들도 어쨌든 사람들이 막 얘 뭐야 오글거려 이랬도 사업적으로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논란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니키타 드래곤뿐만 아니라 하이퍼하우스에도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이 좀 더 많아서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